벌크 선사들이 시황 호조에 부응해 선대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펜오션과 대한상선은 한진해운 채권단으로부터 벌크선을 두 척씩 나란히 인수했습니다. 펜오션은 캄사르막스, 대한상선은 케이프 사이즈입니다. 선박들은 시장 평가보다 최대 90만 달러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펜오션은 지난해부터 선박 7척을 잇따라 인수하며 선대를 75척으로 늘렸습니다. 추성엽 사장은 22일 시황 상승기에 대비해 선대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한상선은 매입한 선박들을 노후선을 대신해 장기 계약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회사인 대한해운도 상반기 안으로 신조선 4척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벌크선 시장은 운임지수가 12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철광석 수요가 배경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